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에그박사가 오늘 좀 여기는요 국립 낙동강 생물 자원관입니다. 오늘 에그박사가 1일 연구자가 돼가지고요 여기 있는 작은 곤충들을 확대해서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에그박사가 그냥 큰 곤충을 확대하기에는요 좀 아쉬워서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굉장히 조그만한 곤충들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바구미도 보이고요. 그냥 점 같은데 이거 곤충이네요. 눈이 있고요. 여기 앞에 턱이 있고 입이 달린 곤충처럼 생긴 특수 현미경입니다. 이 현미경을 에그박사가 박사님 이게 얼마 정도 되죠? 엄청 비싸 보이는데? 많이 비쌉니다. 여러분들 이 현미경이요 자동차 가격이라고 합니다. 에그박사 손톱보다 훨씬 작고요 점처럼 돼 있습니다. 이 친구가 무당벌레일까요? 아니 무슨 진드기 같지도 않나요? 일단 확대해서 이 친구의 정체를 밝혀내도록 하죠. 확대를 시키고 에그박사 눈 대면 안 되죠? 자, 에그박사 본 것 중에 가장 작은 무당벌레 같은데 이 친구의 이름은요 꼬마 남생이 무당벌레입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꼬마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 친구 특징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노란 색깔 바탕에 까만 색깔 무늬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확대될까요? 당연하죠. 자, 확대 들어가네. 빠빠빠빠빠 뿡 뿡 뿡. 그 계란 껍데기 같이 오돌토돌하네요. 오, 자 지금 여러분들 얼굴 그 무당벌레 있잖아요. 꼬마 남생이 무당벌레 친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근데 각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오, 탐나는데요? 자, 보면은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이 친구의 얼굴이 보이고요. 지금 얼굴 끝에 보이다 왕관이 달려있어요. 왕관이 턱인가요? 너무 조그만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확대하니까 오히려 그 형태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에그박사도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보는 건 처음이고요. 이게 얼굴이고 여기 앞에 있는 게 더듬인가요? 이쪽이 더듬이고요. 네. 겹눈. 아, 눈, 겹눈. 그건 이제 윗입술. 아, 입술. 네. 위에 달린 입술이 이렇게 왕관처럼 생겼네요. 양쪽에 있는 건 턱이에요. 이렇게 부루만 살짝 보이는 거예요. 큰 턱이. 오, 생물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네요. 확대해서 보니까 근데 누가 무당벌레를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뭔가요, 박사님? 더듬이요, 더듬이. 더듬이가 짧아요, 무당벌레.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에그박사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작은 곤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가 곤충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작고요. 먼지 정도 크기입니다. 먼지. 에그박사 손을 갖다 대면은 점 같아요. 에그박사 점보다 작은데요? 눈으로 봤을 땐 똑같은 종류 같은데 다른 종류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에그박사가 비교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에 올린 다음에 뭐 여러분들 에그박사 눈으로 봤을 땐요 분명히 다른 친구였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이 친구는 길쭉하게 생겼고 이 친구는 동그랗게 생겼고 이 친구도 뒷다리가 발달된 친구네요. 이 친구는 얼굴이 없나요? 벼룩 입벌레. 벼룩처럼 작은 입벌레라고 해서 벼룩 입벌레인가요? 네, 벼룩처럼 잘 뜁니다. 뒷다리가 커서. 아, 이거 뒷다리가 발달되어 있는데 뒷다리 힘을 이용해서 점프점프하는 입벌레입니다. 그 나무에 살고 있는 좀벌레입니다. 이 친구는 특이한 게 얼굴이 잘 안 보이거든요? 얼굴이 가려져 있어요. 아, 얼굴이 가려져 있어요? 네. 얼굴이 위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에그박사 손을 들고 있는 마이크 같고요. 이 뒤에 얼굴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더듬이가 조금 나온 건 보이네요. 이렇게 얼굴 안 보이잖아요. 저 친구도 얼굴을 숨어서 생활하는 친구입니다. 얼굴은 이렇게 옆이나 앞에서 봐야 되는데 앞으로 한번 볼게요. 너무 작아가지고 앞으로 보이니까 보이네요. 앞으로 보니까 보인다고 합니다. 우와. 자, 여러분 드디어 앞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개봉 박두 빠빠빠빠빤. 자, 앞모습이 공개가 되는데요 눈이에요. 이렇게 잠자리 눈처럼 뭔가 촘촘하게 겹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좋네요. 스포츠컷이라고 하죠. 네, 이 친구 염색도 해가지고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입인 것 같은데 입에도 지금 털 같은 게 있어서 그런가요? 미세한 털 같은 게 있어서 왜 날카로운 이빨이 촘촘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거의 조그마한 쌀보다 작고요. 이 크기가 무려 2mm, 2cm 말고요. 2cm에 나누기 10한 거 2mm입니다. 2mm짜리를 에그박사가 여기에 있는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눈, 코, 입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어떤 곤충인지 모르겠어요, 에그박사는. 그래서 확대해 가지고 어떤 곤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 들어갑니다. 둥둥둥. 우와! 박사님, 이 곤충 어떤 곤충인가요? 아, 이 곤충은 입벌레란 중에서 반금색 입벌레라는 종류예요. 지금 보이시는 게 얼굴이랑 눈 그리고 더듬이입니다.
우와. 아 중간에 있는 게 애교박사 너무 조그만해서 머리인 줄 알았는데요.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었어요. 가면을 쓴 듯한 곤충 친구가 있습니다. 우와. 지금 크기는 1cm도 안 되는 친구인데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중간에 무늬가 하트 무늬도 보이고요. 일단 검정색과 빨간색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눈이 있고요. 스마일 하고 있는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빨간 긴 노린재인데요. 그 뒤에 보면은 하얀 색깔 흰 점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점 때문에 이름이 흰점 빨간 긴 노린재. 자, 이 친구는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식지가 바로 충청남도 경상북도에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만 확인이 됐대요. 오늘은 애교박사가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 와서요 1일 연구원이 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구독 우와! 좋아요 우와!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